명산 중 하나인 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나는 한양의 김선비와 이선비. 경흥대로를 따라 한양을 떠나 금강산으로 향하던 중 다락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금강산 유람하기 전에 가다 죽겠다. 아휴, 이제야 한양 조금 나왔는데 왜 이리 힘든 것인가? 선비님들이야 허건날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하셔서 그렇지요. 돌쇠야. 예.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요. 뭐, 돌쇠 말에 틀린 건 없지. 우리 체력으로 금강산까지 갈수 있을까? 그러게 말일세. 그리고 요즘 호랑이가 많이 나온다고. 아, 그뿐인가? 도적들도 기승을 부린다고. 이러다 금강산은커녕 황천으로 유람 가겠네요. 돌쇠야!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선비님들. 김선비와 이선비, 근심이 쌓여가고 있었던 그때. 여보게, 무슨 한숨을 그리 푹푹 쉬나? 나도 부모스라에 글자나 배우고 호의호식하다가 발뒤꿈치로 문을 꽝 닫고 팔도강산 유람한 사람으로서 하나 알려주겠네. 무엇을 말이오? 충청도는 계룡산, 전라도는 지리산, 경상도는 태백산, 강원도는 금강산이면 한양 땅에서는 도봉산이지. 아, 여보 영감. 아니, 도봉산이 금강산처럼 좋단 말이오? 그렇지. 팔도강산 구경을 낱낱이 다니다가 청산은 제비철이요, 만경은 인정묘라니. 늙은 사람이 눈 어둡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 갈수 있던가. 그래서 내 여기 앉아 이리 오고 저리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네. 아, 여보시오, 영감님. 사람들을 물었으면 아프다고 하지 않소? 예끼 이놈아, 내가 남을 하고 입으로 문 것이 아니라 말로 물어봤단 말이지. 난또 입으로 물었다는 줄 알았지. 그래서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요 도봉산도 명산 중에 명산이단 말이다, 이 말이야. 영감님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요. 금강산 말고 도봉산으로 가볼까? 저는 좋지라. 명산이지. 그렇게 김선비와 이선비 돌쇠는 도봉산으로 유람을 갔답니다.